안녕하십니까. 원각 경제 51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원각 경 재산포환보살장에서 현재 수행하는 이들과 말세 모든 중생들도 부지런히 모든 애견을 끊으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끊으면 편안히 대원각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부사의 일을 널리 말씀해 주시니 본래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이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어서 아등금자 몽불선유 신심태연 득대유익이요 원의일체 재례법중 증선법왕 원만각성이라. 저희는 지금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몸과 마음이 태연하며 큰 이익을 얻었사옵니다. 바라옵나니 일체 모든 법을 들으러 온 중생들을 위해서 법왕의 원만하신 깨달음의 성품을 다시 설해 주옵소서. 법의 왕의 부처님을 뜻하는 거죠. 일체 중생 급제보살 열애세존 소증 소득 운하 차별이라. 일체 중생들과 모든 보살들과 열애세존께서 증득하신 것에는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옵니까? 영말세 중생 문차성교요 수순계호 점차능입 작시의 오체투지 여시 삼청 중이부시라. 말세 중생들이 성스러운 가르침을 듣고 수순하여 점차 깨달음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이 말을 하며 오체투지하고 이와 같이 세 번을 거듭하여 청하여 반복하였다. 이시 세존고 청정의 보살은 선제선제 선남자 여등내능위제 보살 급 말세 중생 청문 열애 점차 차별이라. 이때 세존께서 청정의 보살에게 이르셨나니, 바르구 바르구나 선남자야. 그대들은 지금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열애에게 점차의 차별에 대해서 묻는구나. 근기에 따라 묻는구나. 아니죠. 여금제청 당위여설 시 청정의 보살 봉교하니 급제 대중 무견 이청. 그대들은 지금 진리를 들을지어다. 마땅히네 그대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그때 청정의 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소환이하며 모든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기다렸다. 선남자, 원각자성 비성성유 순재성기 무취무중이요 어실상중 실무보살 급제 중생이라. 선남자의 원각의 자성은 본래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자, 자성의 본래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지금 부처님 얘기하셔요. 우리가 초보자들한테는 일체 중생 실무불성이라 불성이 다 있다라고 했는데, 자, 부처님은 자성조차도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지금 설을 하고 계세요. 모든 성품은 따라서 일어날 뿐이니 취할 것도 없고 증할 것도 없어서 실상 가운데는 실제로 보살도 모든 중생도 없느니라. 보살도 중생도 부처도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하이고 보살 중생 계시화나 환화 멸고 무취증자 어찌해서 그러한가? 보살과 중생은 모두가 헛개비 인데, 보살도 중생도 다 헛개비라는 환이라는 거죠. 헛개비는 사라지는 것이므로 취할 이도 증할 이도 없는 것이니라. 보살도 중생도 본래는 없는 것이니라는 얘기예요. 비여안근 불자 견안이요 성자 평등 무평등자 중생 미도 미능 제멸 일체 환화라. 비유하면 눈이 스스로 자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성품의 자신은 평등하지만 평등하게 만드는 이는 없는 것이니라. 자, 본래 성품이 평등하지만 평등하게 만드는 이는 없는 것이다는 얘기. 본성이 그걸 못 만든다는 얘기죠. 중생들은 미혹하고 거꾸로 넘어져서 잘못 전도되어서 아직 능히 일체의 환화를 소멸하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환화를 중생들은 소멸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본래는 소멸할 것도 없는데,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원각 경제 51회차 서일 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붙다. 생활 속의 참 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진,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